네, 여기는 다시 서울 고척 스카이돔 현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수도권 강원 그리고 제주 선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장에서 저희는 문재인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신 강기정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고 사실상 마지막 날이고 네. 또 호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열기가 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몽땅 몰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연설 보면서 후보의 컨디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제 많은 일정을 줄이고 오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시간 조절을 못해서 한 10초 부족으로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인 것 같고 네. 저도 함께 연설문을 쭉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한두 문장을 빼고 하면 좋을 건데 역시 문재인 후보의 원칙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지식하게 예. 상황실장으로서 조마조마했군요. 그걸 한두 문구를 뺐으면 네, 딱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했으면 역시 문재인의 고지식함 네. 뭐. 아니 고지식함이라기보다도 오늘 그 흐름을 보니까 네. 굉장히 그 가슴이 벅찬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동안 쭉 해온 세 번의 이제 지역권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연설이 지난 세 번의 연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예, 방점이 어디다가 좀 차별적인 방점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우선 다른 지역에서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네. 안희정, 이재명, 최수영 후보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박수까지 유도해 가면서 네. 안희정 후보의 그 협력과 대담함 네.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혁성 네. 그 다음에 최수영 후보의 평화정책에 대해서 정말 함께 하겠다 하면서 박수까지 유도했던 점이 네. 예, 특별히 달랐고요. 다른 지역의 연설에 비해서 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사실상 압도적으로 결선이 아닌 네. 여기서 오늘 끝내주라 압도적 후보로 만들어달라 네. 그래야만 이 여전히 적폐청산의 연대세력 또는 적폐청산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가겠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이 특별히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반문연대이다. 네.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이른바 본선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이른바 반문연대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좀 전략적 접근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 시도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탄핵 이후에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네. 개헌을 통한 반문전선이 한번 시도했다가 좌절됐었고요. 네. 지금은 현재 문재인을 단순히 싫어한 사람들에 의한 반문 연대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네. 최근에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3인에 의한 회동이 불발됐을 뿐만 아니라 네. 이 반문 연대라는 것이 적폐 세력과 손을 잡은 반문 연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네. 적어도 반문 연대를 하는 순간 특히 3당 반문 연대인데 네. 3당 반문 연대를 하는 순간 적폐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될 것이며 네. 또 호남 지지층과 영남 지지층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네. 또 그들로부터 어떤 맞서는 그들과 맞서는 네. 이런 연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 네. 성공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적폐청산을 통한 정권교체 네. 적폐청산을 위한 정권교체라는 큰 기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절대로 반문연대는 성공할 수 없고 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수도권 경선인데요. 자, 오늘의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45% 이상을 얻어야 네. 여기서 이제 본 게임이 끝나는 건데 네. 어떻게 저는... 상황실장이시니까 그것도 종합상황실장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광주에서 54%를 득표해서 1위를 할 거라 그랬는데 네. 60.2%를 주셨어요. 네. 오늘 여기 서울에서는 선거인단이 무려 130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0% 투표율을 잡으면 네. 100만 가까이 투표하기 때문에 정말 네. 예측하기 힘들긴 합니다. 네, 네. 그러나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때 여기에서는 광주에서 제가 했던 54%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54%. 네, 네. 적어도 54% 득표율을 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네 군데 종합해서 네. 약 한 57% 정도 득표율을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희망을 해봅니다. 네. 57% 득표율이면은 압도적인 그럼, 1위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 압도적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물론 문재인 후보 캠프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잘하나 이것도 관찰하셨겠지만 다른 이제 두 후보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이재명 후보 이쪽에 그 기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네, 예. 그 기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역시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ARS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2차 경선 선거인단이 여기에 50만 명이 지금 여기 수도권에서 투표를 네. 하게 됩니다. 네. 이 50만 명의 그 2차 선거인단 모집자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모았다고 네. 파악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안희정 후보라든가 네.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 진영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열기가 뜨거웠다. 아. 그리고 연설도 두 분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차분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등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아,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네. 하나의 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강조하지 않으셨던 박원순 시장 그리고 김부겸 의원까지 다 함께하는 캠프 뭐 일종의 통합 캠프를 꾸린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예컨대 통합 캠프의 상이나 비전은 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2012년에 소위 당 중심의 통합 캠프를 만들지 못함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 당시에 당 최고위원이었다가 네. 캠프에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대책기구의 원칙 1번은 네. 당을 중심으로 선거기구를 구성한다. 네. 당대표와 당원들, 특히 17개 시도 시도당 네. 그러니까 당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이 중심으로 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김부겸,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 진영 네. 등등과 함께 하나의 선거대책을 꾸린다. 네. 하나의 선거대책 중심은 정당이 있다. 민주당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네. 동시에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이 순간까지 만들어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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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으로 저희 방송 전 세계 499개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의 선거인단 중에 우리 민주당 선거인단에 약 4천 명이 참여해서 그중에 3천 명이 이 투표에 오늘 지금 투표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이번 해외 국민들, 동포들이, 유학생들이 참여해주는 3천 명의 선거인단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상 해외 공간에 가서 신청도 받고 또 우리 선관위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선거인단이 대주신 국내에서 신청하신 분들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네. 이분들 감사드리고요. 꼭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본선에서 투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214만 명 정말 어려운 과정 오래 준비해준 이런 214만 명의 선거인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만약 문재인 후보가 오늘 여기에서 과반을 얻어서 후보가 된다면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척스카이돔 관중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수도권, 강원, 제주 선출대회 이제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을 여기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관중석 4층에서 내려다본 투표 현장입니다. 줄을 서서 순조롭게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대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 시간도 길고 개표 시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 깁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기다려야 되지만 저 멀리서 볼 수 있는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또 열띤 응원 모습 한눈에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요. 삼루 쪽 구역이죠. 자,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조용하게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 투표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지금 앞서가고 있는 후보 측의 여유인가요? 자, 이 지지자분들이 조용하게 휴대폰도 하면서 투표하는 이 현장 그림도 좀 보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자, 지지자분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지금 현장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아유, 네네, 죄송합니다. 누구 지지자인지 말해야 되죠? 네? 누구 지지자인지 말해야 돼요? 아, 누구 지지자세요? 아, 네, 저희가 이게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이 앉아계신 거 알고 달려왔습니다. 예, 더 준비된 문재인, 네, 기호 3번 이렇게 들고 계신데요. 아, 예, 이게 뭔가요? 저희요. 네, 네. 저희 청년참여본부에서 준비한 더모캠 공식 그 청년참여본부에서 준비한 파란종이 캠페인이랑 그다음 파란봉지 파란종이? 파란봉지 캠페인이요. 저희가 응원도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한정돼 있고 비싸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파란종이 같은 경우는 각자가 적고 싶은 걸 담아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나는 문재인 지지자다. 그리고 파란 봉지는 이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거든요, 저희가. 아, 여기 안에다가 쓰레기를 넣는 거죠? 그리고 뭐 클린 선거를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네. 저 원래 집은 제주도고요. 오, 제주도인데 네. 지금 생활은 서울에서? 네, 대학원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그러시군요. 있어요. 네. 열심히 이렇게 응원도구까지 준비해서 네. 오셨는데 네. 왜 문재인 후보입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정감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청렴하고 안정감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늘 결과,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압도적 지지로 한 67%? 67%. 68%? 예, 68%. 네. 예상. 수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카메라까지 들고 오셨어요. 아, 네.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사진들 많이 찍어드렸어요. 저희 청년참여본부도 청년들 사진 찍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막 해시태그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시태그에 파란 종이나 아니면 문재인 네. 아니면 파란 봉지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하는 해시태그가 있거든요. 아, 거기에 활동하는 모습을 네, 저희가 네, 볼 수가 네, 있군요. 네. 저는 또 문재인 후보 사진만 찍었을까 봐. 아, 문재인 후보 사진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활동하는 모습을 네. 함께 나누고 저희는 저희 청년들이 중요하고 아, 예. 네. 문재인 후보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청년 문제 이것만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많죠, 근데 청년 문제가. 일단 제가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거 문제를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예. 또 제
최근에 이제 뭐 청년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수당이 아니고 네. 그 청년들에게 어떤 의무 수당으로 주는 것처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청년분도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이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러니까 말을 꼭 시켜 드려야죠, 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는 서울 아니 저 경기도 부천에서 왔고요. 네, 네. 청년 참여 본부 청년 창업 3본부죠, 우리요. 네, 보훈부장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창업 쪽. 네. 네, 그러시군요.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 창업 관련된 공약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소통하면서 네네. 만들어야 된다. 네. 소통이 가능하신 후보로 알고 있어서 네. 열심히 해서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쪽으로 더 많은 공약, 정책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후보 연설 들으면서 어떤 네.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누가 제일 준비됐냐고 여쭤보시는 게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와서 네, 다 같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저희 오마이TV 생방송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왜 문재인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누가 제일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갑자기 여쭈었는데, 예,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 이쪽이 지금 청년분들이 계시군요. 청년분들이 앉으셔서 지금 여러 가지 응원,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아, 지금 나치근 분이 계셔가지고 아, 한 네,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 청년위원장 선거에 네. 나와서 오마이TV에서 또 인터뷰도 했던, 토론도 했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후보가 아닌데 네. 뭘 맡고 계신가요? 지금 쪽에?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아,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당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유. 자, 이렇게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자 분들하고 같이 앉아 계신데요. 네. 문재인 후보, 왜 문재인인지 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가장 검증된 후보시고요. 네. 유능한 후보시고요. 적폐청산의 적임자시죠. 정말 어떤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은, 그리고 원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한 저 최순실 부역자들을 정확하게 응징하고 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염원 있지 않습니까? 그 염원을 만들어가는 가장 적임자가 바로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워낙 또 선거를 치러보셨기 때문에 네. 선거용으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그동안 경선 과정 꼭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광주, 충청 그리고 영남에 이어서 마지막 수도권 경선인데요. 네. 그렇죠. 이 레이스가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염원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원들이 조금씩 어떤 한 후보, 혹은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결국 지금 35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후보 검증과 여러 가지 지금 정책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짧은 시기에 가장 경제력 있는 후보가 바로 문재인 후보라고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생각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TV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니, 또 파란꽃도 여기 네. 파란꽃을 저희 파란 종이 접기 캠페인 하고 있어서 아까 부채 접은 우리 네, 분도 만났는데 파란 종이 캠페인이라고 해서요. 네. 파란 종이를 접은 우리 문재인 지지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인증 표시를 하고 있고요. 파란 봉투를 보셨을 텐데 네. 파란 봉투를 응원도구로도 쓰고 또 이 그 응원 이후에 같이 쓰레기도 담아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정말 저렴한 클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셉이 네. 확실히 드러나네요. 네, 우리 문재인 캠프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깨끗한 선거, 클린 정치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부위원장을 만나봤고요. 자, 파란색 봉지와 종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좀 아찔한 느낌도 좀 드네요. 네, 4층에서 저희가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 계십니다. 대의원들이 긴 줄을 서서 투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고척돔, 그러니까 스카이돔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스카이돔에서 방송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민주당이 이 돔구장에서 이렇게 경선을 하면서 저희 오마이TV도 이 현장에서 여러분께 돔구장 방송
야구 경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선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지금 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네, 문재인 후보 지지자시잖아요. 네. 옷도 이렇게 더 준비된 문재인 3번 옷까지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네. 그래도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대전 그리고 광주, 부산 지방 경선을 보셨는데 보시면 좀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네. 압승을 계속 하고 계셔서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네. 오늘 좀 여유가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께서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잠깐 좀 쉬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결과 예측하십니까? 저는 과반 이상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한 52%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결선에 안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안희정 이 후보 쪽에서는 오늘 수도권 대반격의 기회를 삼겠다, 결선에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좀 그거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결선에 가더라도 네. 그래도 좋은 이제 대결을 했기 때문에 네. 누가 돼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도 경선 압승하고 본선도 압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지자분들 만나면은 약간 좀 업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선에 가면 어떤 네. 과제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좀 경선 과정에서 네. 이제 지지자들 간에 좀 경선 과정이죠. 네, 좀 다툼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먼저 봉합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자분들께서 하나가 되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년분 한 분 더 만나봤는데요. 자, 지금 저희 오마이TV 부스에는 박영선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희정 후보 연설 그리고 앞으로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화면을 다시 부스로 넘겨서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하라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